유라시안 네트워크 이사장으로 있는 이민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평소에 죄송하지만 저를 알고 계신 분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아시고 절반 모르시죠. 저는 그 지금 카이스트 교수로 있고 원래 공돌이고 그리고 최근엔 여기서 창조경제 포럼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150페이지 정도 되는 연구 보고서를 매월 발간을 하고 뭐 누구든지 들어가시면 그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창조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아마 제일 좋은 보고서라고 저희들이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창조경제가 궁극적으로 꽃을 피우려면은 인문학의 뒷받침이 없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들을 뒤따라갈 때는 기술만 가지고도 따라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남들을 앞서갈 때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운 가치는 결국 인문학의 바탕을 둘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인문학 붐이 지금 불고 있다는 현상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인문학의 대부분이 중국이나 구미 인문학의 아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걸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걸 가지고는 한국이 창조경제로 뭔가 남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한국의 가치를 만들어주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철학을 아무리 해도 뭐 그쪽 사람들보다 더 잘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제가 한국을 이끌어갈 인문학을 우리 한국 내에 두지 않고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인문학을 유라시안 인문학이라고 명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라시안 네트워크란 책을 쓰면서 그런 생각을 정리를 한번 해봤죠. 이제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는 단계에서 바로 필요한 유라시안 인문학은 저희들이 추구하는 건 시공 양적 측면에서 미래지향이 아니고 미래지향이고 과거지향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과 전 세계가 동시에 아울러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서 순환되는 구조가 돼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첫 번째 연산님을 정말 좋은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아마 한국 사회 새로운 지평이 열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손성태 교수님은 원래 서반어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어를 하셨으니까 당연히 남미를 가셨겠죠. 중남미를 가셔가지고 거기 있는 그 페루의 원래 원주민 언어가 캐추아어라면서요. 캐추아어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우리말하고 너무 비슷하네. 그 다음에 이 사람들 하고 있는 과거 전통 놀이를 보니까 이거 진짜 우리 거네. 이래서 송 교수님께서는 현지 사람하고 우리의 관계가 과연 어땠을까 하는 연구를 시작하셨어요. 그게 아마 꽤 오래됐죠. 2007년부터 한번 하셨는가 그래가지고 정말 놀라운 발견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지평을 아우르는 새로운 그 시각을 오늘 제공해 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손성태 교수님을 모시는데 한 번으로 모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보시고 끝날 때 여러분들의 박수에 의해서 한 번 더 모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꼭 끝날 때 열심히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손성태입니다. 제가 연구한 것은 아메리카 인디언은 우리 민족이다. 참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굉장히 뭔 말이야? 미친 거 아니야? 극단적 국수주의자 뭐 이 정도로까지 받아들이면서 저를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 정말일까? 이렇게 관심을 보이시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척, 만 척, 모르는 척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된 동기는 2007년도에 방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잠시 말씀하셨듯이 아메리카 인디언 언어, 원주민 언어에 대해서 제가 학창시절,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읽은 어떤 책에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언어 구조가 우리말과 비슷하다 이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뭐 이렇게 방송을 들어보면은 원주민들이 아이를 낳았는데 몽골 반점이 있다 이런 뉴스도 많았고 해서 몽골 반점도 같고 언어 구조가 같다면 이건 언어를 직접 한번 연구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삼아 옛날에 한번 그 남미 깨차어를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언어 구조가 정확하게 우리말하고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 학문적 지식이 깊지도 않아서 그냥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007년도에 미국 아리조나 대학 연구원으로 가서 거기서 도서관에서 인디언 언어 책을 탁 뽑아서 펼쳤는데 거기에 약이 있다 이렇게 영어 알파벳으로 약이 있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뜻을 have a medicine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있다라는 우리말은요, 책이 있어, 뭐 컵이 있어 이런 말로의 뜻도 쓰이지만 나는 아들이 있어, 나도 집이 있어 그럴 땐 소유의 뜻으로도 씁니다. 그런데 약이 있어, 약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have a medicine 이렇게 해석까지 돼 있는 걸 보고서 제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책을 주르륵 넘겼는데 거기에 우리말들이 막 튀어나온 걸 보고 제가 그 밤에 도서관에 서고에 홀로 앉아서 울었어요. 굉장히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왜? 주마등처럼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신대륙 발견 이후에 백인들한테 당했던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나서 이게 우리 민족인데 하는 생각. 그래서 이걸 직접 한번 제대로 연구해봐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연구를 했는데 저는 정말 충격에서 충격으로 거의 날마다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충격이 많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적나라하게 나오기 때문에요.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면은요, 뭔가 모르게 좀 불안합니다. 저는 사실 요즘 제가 우리 민족은 앞으로도 안녕할까? 우리나라는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참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합니다. 남북도 분단되어 있고 우리 자체 내에서도 갈등이 심하고 밖을 보면은 중국과 일본이 군비 경쟁을 하면서 그 힘을 밖으로 내뻗칩니다. 요 바로 며칠 전만 해도 당연히 정당방으로 우리가 중국 선언을 그렇게 했지만 왠지 중국의 반응을 듣고서는 우리가 위축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약소민족이었지? 왜 이렇게 약소민족이어서 이렇게 주변 두 나라 사이에 끼어가지고서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그 광개토 대왕이나 주몽이나 이런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민족의 그 드라마를 보면은 우리 민족은 굉장히 크고 광대한 영토를 차지했던 민족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국의 고대 역사서에 보면은 우리 민족은 중국 북쪽의 북방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우리 민족이 차지한 땅은 만주 대평원을 비롯해서 다른 민족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기원 후 3세기에 쓰인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도 보면은 우리 민족은 만주 대평원을 차지한 대단히 큰 민족입니다. 주변에 그란은 이때 이 북쪽 아무르강 그 상류 지역에 차지하고 살았고요. 숙신은 이 두만강 위쪽에 차지하고 산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10세기가 됐을 때 이 그란족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서 발해까지 멸망시키고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란이 서쪽으로 떠난 뒤에는요, 그 땅을 숙신이 이렇게 넓은 제국을 건국하면서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왜?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식량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넓고 기름진 땅에 차지했던 민족이 그야말로 인구가 척박하고 추운 땅에 살던 작은 민족에 비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역으로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고려가 건국됐을 때는 청천강 이남의 좁은 땅밖에 차지할 수 없고,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우리 민족이 어떤 특별한 전염병이 있어가지고 몰살을 당한 것도 아닐진데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줄 수 있었을까? 그란이나 숙신은 오히려 척박한 땅에서 살았는데 이들이 인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 정도면은 우리는 더욱 늘어야죠. 더욱 늘어서 오히려 주변 지역을 더 넓은 땅을 차지해야만이 역사가 제대로 흐른 겁니다. 역사는 이렇게 전개됐어야 했을 텐데 우리는 줄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이 저희한테는 들었었습니다. 자, 이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중국의 고대 문헌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국지 위지동 이전에 위략왈 기구건부 자 선세일의 미상파양 그랬습니다. 위략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그 나라는 부여를 가리킵니다. 이 부여라는 나라는요,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굉장히 커서 일찍이 적으로부터 파괴된 적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숙신과 비교를 하면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숙신이 한나라 말기에 신속부여, 부여에 찾아와가지고 신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여가 그들을 꾸짖고 조세를 무겁게 부과했어요. 찾아온 이 숙신에게 부여가 반갑게 맞이한 것이 아니라 책망하다죠. 그들을 책망하고 조세를 갖다가 부과를 했는데 무겁게 부과했다. 아주 조세를 많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처중 반지, 그래서 이 숙신이 황처년중, 황처년중은 기원후 220년에서 226년입니다. 그때 반란을 일으켰어요. 부여에 대해서. 그런데 부여가 그들을 여러 번에 걸쳐서 벌지, 수벌지 그들을 정복했습니다. 왜 이렇게 부여가 이 숙신을 없애기고 정복할 수 있었냐, 정벌할 수 있었냐면은 기인, 중, 수소. 숫자는 그런데, 그러나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숫자가 적었답니다. 이 당시에 삼국시대의 국력은 바로 인구수에 의해서 좌우됐던 시대입니다. 인구수가 많으면 강대국이고 넓은 땅,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인구수가 적으면 척박한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척박한 땅에 사니까 식량이 부족하겠죠? 그러면 인구 증가에서도 속도가 느려야 됩니다. 넓은 땅에 사는 사람들, 비옥하고 넓은 땅에 사는 우리 민족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야 그게 정상적인 역사 진행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보셨다시피 우리 민족은 오히려 거꾸로 세월이 지날수록 인구가 줄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나라 사학자들은 우리들한테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팩트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팩트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약소민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팩트, 이 엄청난 변화를 우리한테 가르쳐야 했는데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설정 넘어가면서 이러한 변화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 당시 3세기의 삼국지 위지동 이전에 따르면 부여 밑에 고구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동반도에는 공손씨라고 중국 한나라의 그 신하였는데 한나라가 무너지자
이 지역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해서 자기가 왕을 자처하는 사람이 권력을 쥐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통치하는 이 땅은 옛 고조선의 땅으로서 우리 민족이 대대로 살던 땅입니다. 따라서 3세기경에 우리 민족이 살던 땅은 부여와 고구려, 그 다음에 공손씨가 지배하던 요동 지역입니다. 물론 한반도 안도 당연히 우리 민족이 살고는 있었죠. 그러나 지금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것은 압록강 이북의 이 요동과 만주 대평원입니다. 자, 이 당시 그 인구 숫자를 갖다가 잠시 보면요. 삼국지 위지동 이전에 부여 8만 호, 고구려 3만 호 이렇게 적혀 있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고구려와 이 공손씨는 사이가 서로 안 좋았어요. 서로 전쟁을 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략 3만 호는 됐을 것이다. 왜? 이 지역은 고조선의 땅으로서 우리 민족과 중국, 중국과의 교통을 서로 왕래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따라서 이 만주 대평원보다도 이쪽이 또 따뜻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땅에 살던 우리 민족도 아마 3만 호 정도는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에 이 숙신은 도대체 인구가 그 당시에 얼마였을까? 알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이렇게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 고구려 3만 호는요, 부여와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하던 사이입니다. 고구려가 절대로 부여에 찾아가서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숙신은 스스로 찾아와서 알아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였냐? 바로 숙신의 인구수가 적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또 부여는 그런 숙신을 아주 없애기고 조세를 굉장히 무겁게 부과까지 했다. 이렇게 했는 걸 봐서 숙신은 아마 고구려보다는 훨씬 인구수가 적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한 2만 호 정도는 됐겠다. 이렇게 했더니 8만 호, 3만 호, 3만 호 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14만 원을 따지고 숙신은 2만 호니까 결국은 우리 선조들은 대략, 이게 추정이지만 아마 3세기에는 우리 만주 요동에 걸쳐 살던 우리 선조들은 숙신보다 7배 정도 숫자가 많았을 거다. 이렇게 대충 추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여가 멸망하고 고구려가 멸망하고 그 이후에 698년에 발해가 건국됩니다. 발해는 전성기에 고구려의 대부분의 영토, 그보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연해주 위쪽의 땅까지 차지하는 대제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역사서, 일본의 역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을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숙신의 후예 말갈족, 즉 숙신이고 고구려인은 소수였다. 마을의 촌장만 고구려인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특히 796년 4월에 일본 성녀 영충이라는 사람이 이 만주를 지나가면서요, 일본에다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일본의 그 유치국사라는 책에 나오는데 바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3세기에는 우리가 숙신보다 무려 7배 정도나 많았는데 어떻게 8세기, 그러니까 500년 뒤입니다. 500년이 지난 뒤에 숙신이 얼마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으면 어떻게 이 만주 대평원에 대부분의 마을마다 말갈족, 즉 숙신의 후예들이었고 고구려인이 오히려 소수다. 이때 고구려인은 우리 민족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 만주 대평원에 살던. 그게 소수가 될 수 있나요? 일곱 배나 많았던 우리 민족이 어떻게 소수로 급락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변화가 있었다라고는 사실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우리한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변화로 인해 가지고 발해가 멸망한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고려가 건국됩니다. 고려가 건국된 그때부터 우리 민족은 외세로부터 수없는 침략을 당합니다. 그란족의 세 번의 침략, 여진족의 침략, 몽골의 일곱 번에 걸친 침략, 그 이후에 다시 또
숙신의 후예인 만주족이 건국한 청나라에 의한 두 번에 걸친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런 전 환란을 겪고 급기야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1910년 한일 합방으로 나라까지 잃는 그런 약소민족으로 돌변해버립니다. 어떻게 이 만주 대평원에서 중국 북쪽에서 가장 강력한 집단이었고 가장 인구수가 많았고 가장 비옥한 땅을 차지했던 민족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약소민족으로 급전직화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 역사서가 전하지 못한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기록한 책을 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부여가 멸망할 때, 부여는 494년에 멸망을 했는데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집단으로 북쪽 아무르강 쪽으로 이동을 해버렸습니다. 멸망할 당시에 부여는요, 영토가 점점 줄어들어가요. 여기가 눈강이거든요. 눈강 서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백성들이 집단으로 보따리를 싸고서 북쪽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 식솔들만 거느리고서 고려의 수도, 지금 부여가 멸망할 당시에는 장수왕이 이미 수도를 평양으로 옮긴 뒤죠. 그래서 고려로 찾아와서 고구려로 찾아와서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부여는 저절로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리고 또 고구려가 멸망한 직후의 얘기입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직후에 이 요동 땅에서 살던 사람들도 북쪽으로 끊임없이 보따리를 싸고 북쪽으로 이동해 갔다. 이 기록이 바로 구당서, 신당서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의 이동 방향이 딱 결정됩니다. 이거는 5세기 494년, 이거는 고구려가 멸망된 이후니까 7세기죠. 5세기와 7세기 200년간에 걸쳐서 이어지는 우리 민족의 이동 방향이 북쪽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다른 민족들 보시면은 여기 제가 쭉 했죠. 흉노나 뭐 여기 그 다른 민족들 쭉 써놨습니다. 이 다른 민족들은요 하나같이 남쪽 따뜻한 그리고 문물이 발달한 중국 중원을 향해서 이동을 했는데 우리 민족만큼은 그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북쪽으로 이동했어요. 실제로 중국 문헌에도 이 부여인들이 이 북쪽으로 이동해서 잠시 두망루국을 건설하고 살았다. 그러다가 나중에 없어졌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망루국에 대한 기록을 아, 그거 잘못된 기록이야. 이렇게 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그건 잘못된 기록이다 하면서 무시해버린 분이 바로 서울대에서 몇 년 전에 은퇴하신 모 교수님이십니다. 서울대 사학과에 계시다가 이렇게 우리 민족의 이동 방향을 무시해버림으로써 그런 분들이 무시함으로써 우리의 역사는 그 큰 나라가 작은 민족으로 바뀌었던 이 엄청난 사건이 묻혀지고 잊혀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연구되지 못했던 겁니다. 자, 제가 이건 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요. 제가 제 책에서 우리 민족이 3세기에서 7세기에 중국 문헌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 없어졌을까 하고 대략 추정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3세기 중반에 이 만주와 요동에 살던 사람들, 삼국지 위지동 이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7세기 중반, 그러니까 고구려가 멸망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668년에 백제는 멸망할 당시에 76만호인데 고구려는 69만호다. 이래가지고 인구수 변화를 보니까 백제는 무려 한 20배 가까이 늘는데 고구려는 5배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대략 정상적으로 이 백제만큼 이 고구려 땅에도 우리 민족이 늘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사라진, 즉 차이 나는 숫자가 그 당시에 1,100만 명이었습니다. 이것도 말하자면 이 1,10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고구려 영토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것도 7세기 중반, 그때까지. 그럼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도 우리 민족은 이 고구려 땅, 이 만주 벌판에 살시던 분들이 계속해서 북쪽으로 이동해서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무 사라진 숫자는 이 1100만 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 이제 제 강의의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합니다. 멕시코에 나타난 우리 민족입니다. 제가 멕시코의 그 언어와 언어를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우리말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말이 이 정도로 많이 나오면은 풍습도 나타나야 될 거 아닐까? 외모는 어떨까 하고 멕시코 고대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시기 바랍니다. 멕시코 고대문은 신대륙 발견 이전에 그려진 모습입니다. 상투를 하고 있습니다. 천으로 상투를 묶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 멕시코의 그 마지막 제국인 아스테가 제국인데 그 제국을 건설할 당시에 이 족장입니다. 족장들입니다. 아홉 명의 족장과 무당 한 사람이 중심이 돼서 나라를 건국할 때의 모습인데 족장들이 전부 다 상투를 하고 있습니다. 상투하면 중국인들도 옛날에 상투했는데 중국인의 상투를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제가 사진을 올려놨는데 머리 중앙이 아니라 한쪽 가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중국인의 상투는 좀 둥겁니다. 우리 민족의 상투는 뾰족해요. 중국인의 상투는 그래서 상투라 하지 않고 뭉친 머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머리 한쪽 가에 이렇게 있죠. 다 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멕시코의 그 원주민들이 정장을 하고 외출을 할 때는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그림은요, 17세기 초에 그려진 겁니다. 멕시코에서. 자기네 원주민들, 즉, 신대륙 발견해서 스페인 사람들이 정복한 지 100년이 지난 점 뒤입니다. 그럴 때까지도 이렇게 검은 감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흰 두루마기를 입고 외출을 했습니다. 우리 두루마기의 특징이 이게 밑으로 내려올수록 폭이 넓어져요. 그 폭이 넓어진 것까지 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외출할 때 할아버지들이 지팡이를 들고 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 풍습까지 일치합니다. 우리의 이 갓은 이미 5세기에 나오는 감신총의 그 고구려 벽화거든요. 고구려 벽화 감신총 예, 이 벽화에 이 감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감모자가 어떤 친구를 만나거나 의례 행위를 그 무슨 잔치나 이럴 때만 쓴 게 아니고요. 사냥을 하거나 전쟁할 때도 썼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대표적인 모자인데 이렇게 이미 5세기 때 이미 쓰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다음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16세기 그림입니다. 지금부터 400년 전에 그림입니다. 신들 발견 직후에 스페인 사람들이 보고서 그려놓은 건데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한복입니다. 맨발로 걷고 있네요. 그리고 머리는 보면 여기에 뒤에 쪽을 지었습니다. 자, 귀족 부인들은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집안들의 그 부인들은 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보면 색동저고리입니다. 우리의 그 색동저고리가 색동저고리의 특징이 여러 가지 색깔을 쓰되 줄무늬입니다. 그죠? 바로 그대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요. 여기 보세요. 우리의 그 여인들의 한복에 보면 가슴에 새로운 옷과는 다른 문양을 넣는데 둥근 문양인데 여기서는 사각형 문양이지만 이렇게 문양을 넣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가슴에 문양을 넣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이 사각형의 문양을 넣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녀와 쪽짓머리. 자, 이건 우리나라입니다. 자, 쪽짓머리에 비녀를 이렇게 꽂았죠. 여기도 보시면은 그 아스테가 여인들 16세기 초입니다. 이게 그 아스테가 제국이 멸망할 당시에 어떤 그 사건이 있어서 여인들이 모여서 통곡하는 장면입니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통곡하는 장면인데 보시면 하나같이 쪽을 짓고 여기에 동그라미를 그려놨죠. 바로 비녀 꽂은 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머리 장신구입니다. 이게 19세기 말 우리나라 이게 허니 일설에 의하면 명성황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머리에 장신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꽂았습니다. 이거는 1950년경에 미국 학자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멕시코의 여인들이 자기의 전통 풍습이라고 그러면서 이걸 머리에 이렇게 꽂았습니다.
자, 멕시코의 봉잠입니다. 봉황새를 본땄다 이래가지고 봉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19세기 말 영왕비의 봉잠인데 잘 보시면은 발을 길게 늘어서 꽂는 부분으로 만들고 부리를 하늘로 쳐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꽁지를 달랑 들었습니다. 뒷꽁지를. 이렇게 똑같습니다. 재료만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 금으로 했고 이거는 쇠로 했습니다. 자, 미국의 그 멕시코뿐만 아니라 미국 그 원주민 여인들한테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풍습 중에 하나가 붉은 볼련지입니다. 5세기 쌍용청에 그 보면은 이 세 여인들이 붉은 볼련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붉은 볼련지가요, 우리는 5세기에 처음 나타나는데 이미 기원 후 1세기입니다. 기원 후 1세기에 나옵니다. 자, 미국 아리조나에도 지금도 가면은 이와 같은 이 인형을 많이 팝니다. 아리조나 하면은 미국 하면 아리조나 하면 미국 남쪽이죠. 멕시코 국경하고 붙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지금 인디언들이 여러 부족들이 사는데 바로 붉은 볼련지를 찍는 풍습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다음 미국 북부입니다. 미국 북부 지금 그 오데오에서 서쪽으로 보면은 이 노스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라는 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주의 지역에 사는 인디언 부족이 인디언 부족이 수족입니다. 미국 인디언 부족 중에서 가장 큰 부족은 이 오데오 주변과 캐나다 쪽으로 걸쳐 사는 지베와족입니다. 그 부족의 명칭이 지베와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부족이 이 수족인데 이 수족의 원래 명칭은 나도와수입니다. 나도와수. 미국 인디언 부족 명칭을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걸 연구를 안 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학자들이 미국 가서 공부를 했으면서 인디언의 부족 명칭조차 한번 들여다보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들여다보니까 들여다보고서 충격받았습니다. 왜? 가장 큰 오데오 연안에 살고 오데오와 저 캐나다 지역에 걸쳐서 사는 가장 큰 부족 명칭이 지베와족. 그 다음에 말이죠. 이 뉴욕주 밑으로 해가 쭉 해서 그 노스캐롤리나, 사우스캐롤리나 그쪽에 사는 부족 이름이 갔다와바족이에요. 그 옆에 사는 종족이 어스와족이에요. 서쪽으로 가면은요, 부족 명칭이 기오와족, 또완나족 이런 식으로 종족 명칭이 막 나타납니다. 저 충격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그 서부의 그 북쪽, 그러니까 시애틀 지역 있는 쪽 있죠. 워싱턴 주죠. 그죠. 그니까. 그리고 그 위쪽이가 그 캐나다의 그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인데 거기 밴쿠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이, 인디언들이 19세기 말, 지금부터 100년 전까지도 1년에 한 번씩 굉장히 큰 축제를 벌렸습니다. 멀리 있는 부족들도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날만큼은 서로 전쟁하지 않고 서로 축제를 같이 벌렸습니다. 왜? 같은 민족이라고, 같은 종족이라고 해서 선조들이 같다고 해서 그렇게 축제를 벌렸는데 그 축제 이름이 또 만나요입니다. 또 만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가면 바로 그 첫 주가 나오죠. 또 하나 그 캐나다 주가 있는데 그 주가 이 명칭이 뭡니까? 많이 또 봐. 자주 보자는 뜻이에요. 많이 또 봐.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 사람들 many 또 봐 주예요. many 또 봐. 이렇게 영어식으로 발음합니다만 우리 말입니다. 무지무지하게 나타납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가체입니다. 가체라는 것은 머리 숱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걸 가체라 하는데 삼국시대부터 우리 민족은요 이 가체 풍습 어떤 잔치가 있으면 머리 숱을 크게 해가지고 크게 하는 것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검은 천을 이용해가지고 가체를 했는데 이 멕시코 여인들은 1941년도에 축제 때 이렇게 가체를 했습니다. 천을 이용해서 똑같이. 자, 멕시코에 나타난 우리 민족의 생활 풍습을 볼까요? 지금까지는 모습만 봤습니다. 겉모습만. 자, 겉모습만 봤는데 그 다음에 생활 풍습에는 먼저 검줄이 나타납니다. 신성한 장소에 새끼줄을 쳤는데
일정 간격으로 이 지피나 풀 같은 걸 이렇게 매달았습니다. 자, 애가 태어나면 역시 검줄을 집 앞에 쳤는데 때때로 이런 줄이 아니라 원형으로 된 줄을 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를 키울 때 당연히 업어서 키우 인디언들은 다 애를 업어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애를 이게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 그 여기 계신 분들은 다행히 좀 나이가 어느 정도 계셔서 아마 아실 겁니다. 어머님들이 아이를 등에 업고 있다가 젖을 줄 때 이 아이를 업은 상태로 겨드랑이 밑으로 머리만 돌려가지고 젖을 물렸습니다. 그런데 멕시코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를 물릴 때 스페인 사람들이 보고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적어놨어요. 아이를 젖을 주는데 머리를 겨드랑이 밑으로 돌려가지고 젖을 주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찌찌 찌찌 하더라. 네, 찌찌 찌찌 하더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평생 운, 얘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살고 그러다가 나중에 몇 살쯤에 죽을 거다 이런 평생의 운을 아이가 태어나면 점을 쳤는데요. 생년월일을 사용했어요. 걔네들 또 달력이 있었습니다. 제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달력에 우리말이 막 나옵니다. 네, 자,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먹기 시작하기 전에 손톱으로 음식을 조금 떼어가니까 탁 던집니다.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걔네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풍습을 다다 살리 이렇게 불렀대요. 자, 우리의 고술의 풍습입니다. 자, 여기 보시죠. 창포에 머리 감는 모습. 푸른 풀을 으깨 가지고 이렇게 해서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 우리의 단오절날 그렇게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도 이렇게 머리를 감는 모습을 늘 봤습니다. 자, 묽은 이기와 또아리. 뭐 이건 뭐 다 아시죠? 이렇게 머리 이렇게 묽은 일대 이렇게 또아리를 사용해서 이건 우리나라입니다. 지게. 예. 걔네들이 지게를 이렇게 쳤는데 이렇게 지게 막대기를 세우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멕시코 원주민들도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달에는 토끼 한 마리가 산다고 믿었어요. 우리 그 반달이라는 노래 알죠?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이런 식으로 되는 바로 그런 신앙을 보고서 이걸 그린 것은 스페인 신부입니다. 1529년에 이 아스텍 제국이 멸망한 지 한 7년 뒤에 이 멕시코를 가가지고 원주민 모습을 보고 그들의 신앙을 보고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이래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달집 태우기가 있습니다. 일단 뭐 저는 사실 이거 강의록을 준비할 때 여기에 젊은 학생들이 많이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젊은 학생들은 우리 달집 태우기 잘 모를 테니까 우리나라의 달집 태우기부터 좀 소개를 좀 해줘야겠다 이래서 사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달집 태우기는 이제 다 아시죠? 이렇게 지퍼로 들판에다 하고 그 다음에 요 집 입구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불을 속으로 붙입니다. 그러면 위로 불이 붙어가지고 위로 오르고 나중에는 불이 그 덜판까지 불을 붙여서 태우고 덜을 짚을 태우죠. 그런데 이 달집 속에 요 안에 달 모양으로 이 축구공만한 달 모양으로 짚을 가지고서 만들어서 넣어 놓습니다. 달집 할 때. 자, 그런데 멕시코 이게 책에 고대 문헌의 책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지퍼로 이렇게 해서 집을 만들고 요 입구를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 보면은 꼭대기에 여기 원을 그려놓습니다. 이 원을 그려놨는데 조금만 시르쿨러가 서클인데 영어로 작은 원을 그려놨는데 이게 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달을 뜻해요. 그리고 요게 불꽃이다. 안톨타. 그래서 불꽃입니다. 불꽃 속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 꿰마를로스 캄포스에서 들판을 불태운다 이렇게 대놓고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은 달짐놀이 태와 달짐놀이 태와 WA는 와라고 읽습니다. 여러분 옛날 그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배워 이러지 않고 배와 배워서가 아니고 배와서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자, 여기 그러니까 태워가 아니고 태와 이렇게
내달 취입할 때 지를 썼거든요. 여기 보세요. 제가 마구다지로 맞춘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미국 책에 나온 겁니다. 내지 이래가 my house. 제가 미국 책에 나온 걸 그대로 스캔해가지고 여기 넣어놨습니다. 보세요. 내 집. 이 받침 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페인어나 영어는 받침 소리가 일반적으로 없는 언어입니다. 우리 한국어는 외국인들이 발음할 때 조금 어렵게 느끼는데 이유가 뭐냐면 받침 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걸 표기를 할 때 받침 소리를 빼요. 그래서 달, 지 이럴 때 집 이렇게 받침을 넣어서 번역해야 됩니다. 왜? 보시면은 이것도 내 집 이래가 이거 내 집이죠. 그래서 my house 내 집 맞잖아요. 정확하게 원주민들이 내 집을 내 집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달집 태워 이렇게 했죠. 자, 이번에 오늘 이 강의에서 제가 특별히 준비를 많이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놀이풍습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런 강의를 여러 차례 하면서 일부분만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그걸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멕시코에 나타나는 놀이풍습입니다. 멕시코인들은요 이런 게 자기네 전통 민속 놀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팽이를 이렇게 나무로 깎아가지고 이 아이가 지금 팽이를 칩니다. 다 아시겠지만 팽이는 이렇게 팽이채로 치는 쳐서 노는 방법도 있지만 팽이 끝부분에 이 밑에서부터 이 줄을 감아가지고 줄 한쪽을 쥐고서 팽이를 던져서 돌리는 방법도 있죠. 그죠? 예, 바로 그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팽이를 한 번씩 이렇게 손에 또 올려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죠? 예, 그 멕시코의 자기네 민속 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널뛰기입니다. 우리, 정월, 그러니까 새해 초에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데 멕시코입니다. 멕시코의 그 민속놀이 자기네 민속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널뛰기를 합니다. 이게 뭐 보니까 학교에서 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학교 체육회 날. 자, 그 다음에 굴렁쇠놀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굴렁쇠입니다. 뭐 저도 어릴 때 이 굴렁쇠 저희 아버님 만들어줘서 이렇게 굴리고 쫓아다녔는데, 자, 멕시코 아주머니가 이 굴렁쇠하고 여기 이 아저씨도 굴렁쇠를 하고 있습니다. 굴렁쇠놀이. 자, 자치기입니다. 자치기도 역시 젊은 학생들이 많이 올 거라 생각하고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우리나라 것부터 설명을 해야겠다 해서 했습니다. 자치기는 긴 나무 막대기와 작은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 작은 막대기는 끝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약간 뾰족하게 합니다. 그리고 땅에 두고는 이렇게 끝을 살짝 탁 치면 이렇게 작은 나무가 이렇게 공중으로 튀어올라요. 그러면 이 긴 나무로 재빨리 이걸 딱 쳐가지고서 이렇게 날려보냅니다. 그러면 저쪽에 있던 친구들이 잡습니다. 붙잡으면 그 친구가 이제 자치기를 치고 쳤던 애는 다시 위치를 바꿔가지고 잡는 놀인데, 자, 멕시코 자치기입니다. 막대기 똑같죠. 끝부분 이렇게 했죠. 바닥에 놓고 얘가 치려고 합니다. 공중에 뜨니까 톡 쳐가지고 공중에 뜨니까 얘가 이걸 칠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멕시코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얘네들이 자치기 놀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받을 준비하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얘네들은 이게 자기네 민속 놀이라고 그러면서 이 칼라 사진인 거 보시면 최근이라는 거 아시겠죠? 유카탄 반도랍니다. 유카탄 반도가 어디냐면 바로 마야 문명의 중심 지역입니다. 여기입니다. 지금도 자치기 놀이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적인 사진이 없어가지고 멕시코 야후에서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이 이렇게 무릎을 잡고서 엎드리고 타넘는 거죠. 그죠? 예, 이런 놀이를 걔네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어릴 때. 자, 장대 말타기, 중마고우. 중마고우라는 말 잘 아시죠? 자, 대나무 죽자죠. 그래서 긴 나무를 바지 가랑이 사이에 끼고 동네를 막 달려 뛰어다닙니다. 그러면 요 뒷부분에서 땅은 옛날에 그 모래 그 흙땅이니까 흙이니까 여기서 먼지가 푸르륵 올라옵니다. 뒤에서 그렇게 함께 놀던 친구들을 중마고우라고 하죠. 한자로 중마고우라고 명칭은 붙였지만 사실은 이 놀이는 한자를 사용하기 이전부터 우리 민족이 놀던 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이거를 중마라는 걸 인식해서
여기 보세요. 작대기에 여기 말을 정확하게 이걸 말을 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놀이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슬치기입니다. 제가 이 구슬치기를 한 거는 자, 우리 저도 이 구슬치기를 많이 봤는데요. 혹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구슬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쪼그린 자세에서 잘 정확하게 치기 위해서 반드시 왼손을 밑에 받침을 놓습니다. 그리고서 오른손을 왼손 위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칩니다. 정확하게 그 자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래서 저도 구슬치기도 잡아봤습니다. 공기놀이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여러분 이미 다른 강의에서 공개를 했지만 다섯 개의 돌멩이를 가지고서 이렇게 공기놀이를 하는데 여기 설명해 보시면은 우리의 공기놀이와 정확하게 같습니다. 제일 먼저 공을 돌멩이 다섯 개를 뿌려두고 이 중에 네 돌을 하나 골라가지고 공중으로 던지고 그 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쳐다보면서 돌 하나를 찍고 이 돌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던지고 두 개씩 찍고 받는다. 그게 성공하면은 던지고 세 개를 먼저 찍고 나머지 하나를 찍고 이렇게 한다. 맨 마지막에는 네 개를 동시에 돌 네 개를 동시에 집어서 공격받는다. 이게 끝나면은 이 왼손을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아치 왼손으로 아치 모양의 원형 집을 만들고서 이렇게 공을 이 돌을 던지고 하나씩 여기 집어넣기 시작한다. 이게 성공하면은 그다음엔 던지고 두 개씩 집어넣는다. 그다음에 이게 성공하면 세 개를 동시에 집어넣고 마지막 하나 집어넣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던지고 네 개를 동시에 여기 집어넣는 놀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공기놀이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윷놀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유판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리고 육가락이 네 개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 계신 스님들께서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기 도, 개, 걸, 윷, 모까지 있으면은 이게 모놀이라고 해야지 왜 윷놀이라고 여기서 딱 멈췄을까요? 혹시 그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은 없습니까? 모놀이라고 해야지 왜 윷놀이라고 했을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육당 최남선 선생님부터 옛날에 그 양주동 선생님 아주 그 유명하신 분이었죠.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윷놀이는 원래가 네 개의 육가락이 아니라 네 개의 육가락이 아니라 육가락이 세 개고 옮기는 거리는 다 네 개, 육가지밖에 없었을 거다. 나중에 뭐가 하나 모자리가 하나 더 만들어졌을 거다. 이렇게 추정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과 멕시코를 가보니까요. 육가락이 세 개예요. 육가락이 세 개예요. 그리고 육판의 이 길도 네 개, 딱 윷의 자리까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원래 우리나라 윷놀이는 이 육가락이 세 개였고 네 단계의 윷이었구나. 그런데 멕시코나 미국에 네 개의 육가락도 있습니다. 그때 네 개의 육가락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이 그 10단계로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놀이를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 육가락만 제껴지면은 점수를 2점 주고 어떤 거 제껴지면은 3점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놀이를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네들도 좀 전에 본 것처럼 육판이 우리도 원형과 사각형이 있죠. 그네들도 원형과 사각형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멕시코 북부와 미국 남부 지역에서 이 원주민들이 윷놀이 하는 모습입니다. 육가락을 던져놓고 네 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보고서 점수를 알아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그 윷놀이 규칙이 있었습니다. 아리조나 대학 그 도서관에 그 박물관 속에 그 박물관의 그 컴퓨터 안에 이렇게 윷놀이 규칙이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One side 이거는 살짝 이렇게 라운디드 그러니까 둥글고 다른 사이드는 플랫하다 평평하다 그렇죠. 육가락이 그렇게 생겼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육판에 사용하는 돌 스톤을 홀스 말이라고 불렀다. 그렇습니다. 돌을 말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죠.
그것도 이 죄악돌 조그마한 걸 보고 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직 윷놀이에서만 그렇게 부릅니다. 정확하게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오늘날의 모자리에 해당하는 이 자리 한번 던져가지고 이 자리에 오면은요 사람들이 좋다 하고 소리 질렀대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윷놀이 규칙을 보면요 전부 다 우리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걸 보면은 윷을 던질 때 윷을 한 손에 수직으로 잡고 그 밑을 다른 손바닥이나 땅에 평평한 돌을 위해 탁 친 후에 공중으로 던졌다. 그렇죠. 육가락 던질 때 그렇게 던지죠. 이렇게 하거나 땅에 탁 쳐가지고 던지죠. 그 다음에 윷을 던져서 옮긴 말이 상대편 말 위치에 오면 상대편 말을 잡는다. 거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잡힌 말은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윷놀이가 있습니다. 기타 놀이로서 실뜨기 놀이, 줄넘기 놀이, 연날리기 놀이 다 있습니다. 오늘 말 연날리기는 일반적으로 뭐 다른 날에도 많이 하지만 어쨌든 멕시코에서 많이 합니다. 실뜨기 놀이도 하고 그 다음에 줄넘기 놀이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멕시코 마야에 나타나는 우리 민족의 의술입니다. 제 책에는 뭐 천문학과 관계된 달력도 설명하고 침술도 설명했는데 침술하면은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대부분이 아 중국인들이 만든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그 고대 문인인 황제내경에 보면요 중국은 침술은 동이족에게서 왔다. 동이족 우리 민족이잖아요. 동이족이 처음 시작했다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서 사학자들 중에서 침술이 우리 민족 원래 우리 민족이 만들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주장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문의 사대주의입니까? 그런데 멕시코 마야에 가니까요 침술이 있는데 그 침을 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톡이라고 불렀어요. 자, 침을 놓을 때 어떻게 놓습니까? 바늘 끝을 이렇게 놓고 뒤를 옛날에 톡 치죠. 요새는 뭐 볼펜처럼 이렇게 띵 누르면 되지만 원래 침은요 이렇게 놓고서 톡 칩니다. 그래서 톡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게 만약에 중국인들이 처음부터 만들어서 여기 아메리카로 건너갈 당시에 우리 민족이 중국인들 걸 가져갔다면 톡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침이라고 중국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불러야죠.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침을 톡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의태어로. 그런데 그걸 가지고 중국인들이 자기네 문화로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하고 나서 자기네는 바늘 침자가 있으니까 침이라고 불렀고 침이라고 글자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국 한자가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에 대해 들어오면서 우리 선조들이 중국 한자를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기록하기 편한 한자, 침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원래 용어였던 톡이라는 말을 버리고 침이란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이거 뭐 침술의 용어도 침, 중국 한자고 그래서 결국은 중국 원래 중국인들이 개발한 의술이구나. 이렇게 우리도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마야와 멕시코의 중국 그 멕시코와 마야에 나타난 이 의술이 침술이 우리 민족과 똑같다는 우리 민족의 것과 똑같다는 건 당연 그 용어만 일치해서는 안 되겠죠. 침을 놓는 혈자리입니다. 멕시코 마야의 혈자리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혈자리입니다. 이 중국도 같죠. 똑같습니다. 보시면은 손등 그리고 여기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여기 세 개 그다음에 여기 발목 쪽에 보시면은 멕시코 마야에 여기 세 개 그다음에 요 새끼 발가락 쪽에 여기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나 중국의 그 혈자리를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월이 지날수록 혈자리가 점점 더 많이 발견돼서 더 침술이 발전을 한 거고요. 이거는
우리 선조들이 멕시코로 건너갈 때 그 당시에는 혈자리가 이것만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딱 멈춰있죠. 자, 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새끼 발가락에 있는 여기 혈자리를 지엄혈이라고 합니다. 이 지엄혈은요, 아기를 그 산부가 임산부가 아기를 낳을 때 아기가 빨리 안 나오면은 여기에다가 이 발가락에 침을 놓거나 뜸을 떠주면은 순산을 한다는 자리입니다. 임신 초기에 여기다가 뜸을 뜨거나 침을 놓으면요, 그 낙태를 하게 됩니다. 이게 한의사들이 저희한테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런데 멕시코 그 이 지엄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보시면은 마야의 산파들은 해반죽을 뜨겁게 해서 산모의 새끼 발가락에 발라주었다. 자궁의 수축 운동을 자극해서 출산을 순조롭게 해주기 위함이었다. 정확하게 갔죠. 정확하게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어디가 힘듭니까? 배가 힘들고 통증도 배에 오죠. 그죠? 그러면은 배에다가 뜸을 떠주거나 배를 따뜻하게 해주거나 하는 아니면 문질러주거나 이런 거는 생각할 수 있지만 배와는 전혀 상관없는 저 새끼 발가락 끝에다가 거기다가 침을 놓거나 뜸을 떠주면은 아기를 순산하게 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지식입니다. 현대 서양 의학도 아직까지 모르는 엄청난 지식인데 그거를 신대륙 발견 이전부터 멕시코 마야의 원주민들이 이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침술 지식과 정확하게. 이게 우연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잠시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아메리카 인디언의 원주민들을 연구했던 백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아시아 북쪽에서 그 옛날에 건너왔는데 대략 1만 5천 년 전 구석기 시대에 건너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금까지도요. 이 모든 침술이든 뭐든 이게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까 봤던 의복을 보세요. 우리의 그 남자들이 입었던 그 흰 두루마기에 검은 갓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 민족 건데 그게 1만 5천 년 전에 걔네들이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독자적으로 발생했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게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1만 5천 년 전에 그러면 똑같이 우리 선조들이 말이죠. 1만 5천 년 전에 갓 모자를 쓰고 흰 두루마기를 입으셨던 분이 여인들은 한복을 입었던 분들이 색동조끼를 입었던 분들이 서로 둘로 나눠졌다. 1만 5천 년 전에. 그럴 수 있습니까? 1만 5천 년 전은요. 고고학 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사람들이 불도 사용할 줄 몰랐다. 생식을 하던 단계고 그릇도 아직 토기를 제작할 줄 모르는 단계였다. 이 정도로 원시시대였는데 어떻게 그 원시시대였으면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옷들이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놀이들이 저 아메리카 땅과 우리가 일치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우리 민족이 언제 사라졌다고 했습니까? 3세기에서 7세기 특히 10세기에 대했을 때 우리는 확 땅이 줄었고 우리 민족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삼국시대와 발해시대를 거쳐서 우리 민족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는데 그때쯤 돼야 이 정도의 문화를 우리가 멕시코와 공유할 수 있죠. 자, 다음에 이제 멕시코 원주민의 말의 일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멕시코 원주민들은요. 점쟁이를 다마팅이 이렇게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T 다음에 L만 빼면 돼요. 이게 L이 왜 들어갔냐면은 그 신대륙 정복하던 그 당시에 이 각 부족들이 스페인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막 집단으로 막 도망칩니다. 이 집단은 저쪽으로 서쪽으로 저 집단은 동쪽으로 막 이렇게 그 도망치다 보니까 언어 혼란이 일어났어요. 원래 옛날에는 멀리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까
지역 간의 방언이 좀 다르거든요. 오늘날도 뭐 우리 그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제주도 방언 다른 좀 차이가 있듯이 그 옛날에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 섞이다 보니까 언어 혼란이 일어나면서 이 T 다음에 L이 전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T 다음에 L을 빼버리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 TA는 다죠. 마, MA죠. 틴, TIN, 틴이. 다 마틴이. 이거는 다 마친이, 마치는 사람. 그래서 점쟁이란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치는요, T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어도 그래요. 어? 우리 국어도 국어음화 되기 전에 치어스는 옛날에 티어스로 발음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도하니 왕을 지칭하는 말이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도안이 그 설명이 다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왕은 백성들의 모든 걸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동사도 하나 나오죠. 다 좋다. 다 좋다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 그거 다 좋다. 영어로 I like it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나라는 말을 가끔가다 니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니라고 많이 했습니다. 나라고도 하고요. 여러분 나라는 말조차도요. 이게 굉장히 짧은 말이지만 민족 간에는 서로 다릅니다. 일본은 뭐라 그럽니까? 와다시 그러잖아요. 우리는 나 그러고 영어는 I, 스페인어는 요, 러시아는 야 그러죠. 이런 식으로 민족이 다르면요. 굉장히 작은 단어 하나라도 일치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 외국어 잘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불어 하시는 분도 있고 러시아어 하시는 분 뭐 이렇게 많을 겁니다. 우리 민족 간에 교류를 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동부가 우리나라 주변에 살아서 교류를 한 몽골어나 일본어에는 우리말이 좀 비슷한 게 나오지만 그거는 이유는 뭐냐 옛날에 우리 민족과 교류를 나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이나 이럴 때는 우리 민족이 많이 그 이동해가 삼국시대 갔잖아요. 몽골이 대제국을 했을 때 우리 민족은 많이 잡아가가지고서 몽골 땅에서 같이 살면서 언어가 교류가 일어나서 비슷해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나 불어나 독일어나 이런 언어들은 그런 역사적인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언어 속에는 우리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단 단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이, 멕시코의 원주민들이 이런 우리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과는 우리는요, 최초의 접촉이 19세기 말에 그 미국 상선이 와가지고, 강화도 쪽에 와가지고 개화하라고 그럴 때 처음 접촉이지만 그건 백인과의 접촉이었죠. 실제로 멕시코와의 접촉은 그야말로 1945년 해방된 이후에나 실질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멕시코의 원주민들이 이렇게 우리말을 씁니다. 화가는 다 그려, 용기는 다 빨리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죠. 어떤 일을 전쟁이 벌어질 때 다 빨리 이러면 백인들이 보기에는 저거는 용기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자, 지게를 매는 사람을 다 매매 이렇게 불렀어요. 다 지게를 매다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큰 애들 걔네들도 보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사실은 애들이 보이죠. 그죠? 애가 보이고 들은 복수형 의미죠. 그리고 큰은 그야말로 다 자란 그런 뜻의 수식어입니다. 멕시코 학자들요. 세계적인 멕시코 원주민어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학자들조차도 아직 이 말이 그 통째로 보이, 아이들, 이 아이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것만 알지 실제로는 이게 큰, 애들 이렇게 세 개의 단어가 결합된 거란 걸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말을 읽자마자 큰 애들이구나 바로 압니다. 멕시코나 전 세계 유럽의 학자들이 노학자들이 평생을 연구해도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저거 큰 애들 이렇게 나눠진 단어야. 이렇게 여러분 수준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첫눈에 알아버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게 우리말이니까 그렇게 알죠. 저게 우리말이 아니라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하늘이 나온 천재들일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금방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과 멕시코에 광범위하게 그 쓰여 사용된 말이 아시기입니다. 보이라고 해석해 놓고 있어요. 아시기입니다. 미국 북쪽, 캐나다 북쪽에 보면은 추운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에스키모라고 그러죠. 그죠? 에스키모라고 그럽니다. 그 에스키모를, 에스키모란 원래 말은 제가 거기 그 최초로 들어간 사람들이 프랑스인들이에요. 그 프랑스인들이 적어놓은 그 기록을 그 제가 100년 전 논문에서 봤습니다. 100년 전 미국에서 발간한 100년 전의 논문에서 보니까 처음부터 에스키모가 아니고요. 원래는 아시키 메겨 이렇게 했더라고요. 아시키 옆에다가 M, E, Q를 써놨어요. 메그 이렇게 됩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해석해놨냐면요. 메그는 이트다. 이트. 영어로 이트. 그러니까 먹다란 뜻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시키는 무슨 뜻인지를 모르잖아요. 아직도. 그래서 아, 저 에스키모를 보니까 날 생선을 먹더란 말이에요. 익혀서 안 먹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 이거는 날 생선이라는 뜻이구나. 그래가지고 프랑스인들이 그걸 뭐라고 했었냐면 저 프랑스인은 북쪽으로 들어왔습니다. 프랑스인이 아, 날 생선 먹는 종족. 에스키모는 날 생선을 먹는다라는 뜻이다. 지금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아시키 매겨, 그러니까 에 매겨. 그런 즉 프랑스인이 처음 들어왔을 때 원주민들이 아이들한테 날 생선을 먹이면 그 먹이라고 아마 아버지나 누가 자기 부인한테 에 먹여 그러면서 아시키 매겨 이랬던 이런 말을 자주 듣고 아 저게 아시 그래가지고 그게 종족 명칭으로 변한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종족 명칭으로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인디언 추장의 이름도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수족의 그 얘기를 했잖아요. 수족들이 상투 다 했습니다. 남자들은 19세기 초까지요. 상투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족이 추장 중에 이름 하나가 이렇게 나와요. 막고자자. 좀 폭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자주 그런 말을 하니까 어떤 그 무당은요. 무당 이렇게 적어놨어요. 무당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무당이 자주 하는 말을 이 사람의 이름으로 내가 대신 적는다. 이렇게 미국인들이 그렇게 하면서 적어놨는데요. 다 왔나.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아시키 매겨가 에스키모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가 나중에 에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아가 에로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아시키나 에새끼나 똑같거든. 그렇죠. 아시키 매겨가 에새끼 매겨고 에새끼 매겨에서 에스키모가 되어버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 그 옛날부터 좀 아실 겁니다. 저 캐나다 북쪽에 보면은 저기 그 에스키모인들이 사는 얼음집이 있습니다. 얼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둥글게 지은 이글루라 그러죠. 그래서 이글루가 얼음 덩어리나 얼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걸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요. 이글루는 원주민들 원래 말에서는 얼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다. 나무로 된 것도 이글루라고 이글루 그랬고 얼음으로 된 것도 이글루고 온갖 물건들을 이글루 했다는 거예요. 즉 이것으로 이글루 우리말이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멕시코에서 이 전쟁하는 무기 나무에다가 이 까만 돌 흑요석을 갖다가 끼워서 이 흑요석이 굉장히 날카롭고 단단하거든요. 이걸 가지고서 이 무기를 만들었는데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막가기 털. 막가 그 HUI는요. 기라고 읽어라.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를 연구했던 스와디시라는 미국 학자가 있어요. 1950년대 학자인데 이분이 이 HUI는 기라고 읽어야 된다. 걔네들이 기라고 발음했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막가기 털. 아시죠? 멕시코 원주민 언어, 아메리카 인디언의 언어를 평생을 연구했던 전 세계 모든 학자들도 이걸 왜 막가기 털이라 부르는지, 이게 하나하나가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바로 이해합니다. 이유가 왜? 우리 말이니까. 네,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 어딜 가든 어떤 사람 가도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아메리카 원주민이 우리 민족이란 걸 증명해낼 수 있다. 제 책을 보시고 만약에 이 책에 제가 한 얘기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공개 토론을 합시다. 저는 언제든지 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학자뿐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학자에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저는 막가기 틀을 막가기 털 이렇게 분석해서 적나라하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문장도 있습니다. 단어 하나도 이렇게 일치하기가 어려운데 문장도 있습니다. 나 그 다 좋다.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나 그 파다. 나 그 파다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근데 해석을 I exchange it 이렇게 해석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옛날엔 돈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물건을 판다는 거는 뭐였어요? 교환이었죠. 그러니까 이 해석이 맞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화폐가 있어가지고 판다라고 하면 아 팔고 돈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교환하다는 의미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정확하게 교환하다는 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환희 호세 잡을래 환희 호세를 붙잡았다 뭐 이런 문장도 있고요. 방금 언어를 조금 봤습니다. 언어를 말이 똑같다. 자, 이쯤에서 민족이란 도대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민족이 뭘까요? 민족이란 것은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역사적인 운명 공동체, 역사적으로 공동 운명을 경험한 집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민족이라면은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을 함께 겪었던 겁니다. 전쟁이 나면 함께 참전해서 서로 도우면서 적을 물리쳐야 했고 또 함께 절기에 따라서 제사도 올리고 축제도 함께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민족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민족의 구성원끼리 말이 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신뢰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단결력이 생겨서 함께 늘 행동하고 적이 쳐들어오면 함께 나가서 싸우죠. 그래서 민족은 저보고 민족이 뭐라 그러냐면 언어다. 같은 말을 써야 돼. 민족이다. 맞죠? 그래서 지금 중국 연변에 있는 우리 조선족 있죠? 그 조선족들을 중국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조선족. 조선족은 우리 민족이죠. 그죠? 국적은 중국인일지 모르지만 민족은 우리 민족인 겁니다. 왜? 말, 우리말을 쓰니까. 그래서 언어가 중요한데 바로 방금 보셨다시피 우리말을 썼습니다. 자, 멕시코란 국명의 유래입니다. 멕시코란 국명은요, 우리 민족이 멕시코의 역사를 보니까 이 만주 벌판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해갔습니다. 엄청나게 긴 세월에 걸쳐서 이동을 해가고 드디어 이 요동 땅에, 요동의 어딘가에 사는 아사달에서 살았답니다. 이 아사달에서 사는 사람들이 기원 후 820년경, 즉 발해가 절정기입니다. 발해가 해동성국이라고 중국으로부터 불려질 그 당시점에 자기네들이 여기를 떠났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아사달을 살다가 떠났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원래 자기네가 맥이족이라고 불리는 종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맥이족이 멕시코에 와서 나라를 건설했거든요. 그게 아사달에서 왔기 때문에 아스테가족이라는 제국을
불렀던 겁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제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가 평평한 피라밋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세계에서 위가 평평한 피라밋을 건축한 사람들은 우리 선조들과 멕시코, 미국, 아메리카 원주민들입니다. 그들밖에 없어요. 위가 평평한 피라밋이에요. 그런데 이 만주 대평원에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위가 평평한 피라밋이 있습니다. 여기 고구려의 그 수도였던 지반 근처에만 해도요, 1만 기 이상의 피라밋이 있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접근을 못한대요. 중국이 막아놓고 있죠. 아시죠? 예. 예.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매기족인데 자기네들이 매기족이라서 매기가 사는 곳에서 매기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그 뜻을 자기네 책에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매기곳이라고 불렀고 그 뜻은 우리 매기족이 사는 곳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매기고가 됩니다. 매기곳. 그런데 이게 나중에 멕시코가 스페인의 식민지에서 독립을 할 때 바로 이 매기곳 이걸 국가 명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멕시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멕시코는 영어식 발음이고 멕시코인들은요 아무도 지금까지도 멕시코라고 하지 않아요. 항상 매기고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요동, 이 아사달, 고조선이잖아요. 고조선의 수도잖아요. 거기에 있던 그 고조선을 근거한 거는 우리 역사서에는요 맥족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맥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맥족이 5세기 이후에는 매기족이라고 불렸다. 중국 후한스에 정확하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걸 최초로 발견했던 것은 신용화 선생님이십니다. 신용화 선생님께서 아, 우리 민족 맥족이 나중에는 매기족이라고 불렸구나 밝혀냈습니다. 예. 자, 이 사람들이 건너갔던 겁니다. 그런데 아스테가 제국을 멕시코에다 건국해놓고요 이렇게 불렀어요. 아나와크. 아나와크.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는 우리라는 뜻입니다. 여기 아무르강이죠. 아무르강이 이게 러시아어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중국인들은 저걸 흑룡강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르는 러시아어가 아니고 여기에 살던 원주민들이 강을 부르던 말입니다. 근데 이 우리 민족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아무르 유역에 정착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무르, 즉 우리 무르, 물, 우리 물이란 뜻입니다. 자, 여기에 아가 바로 같은 아입니다. 우리예요. 나란, 우리는 우리나라 그럴 때 그렇다면 아는 우리니까 이 우리란 말의 고대어가 아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왜 나확이냐 보시면은 우리말 뿌리가 15세기 용비 어천가에 보면은 뿌리 깊은 난간 바람에 아니 밀새 이렇게 해서 뿌리가 불휘라고 나옵니다. 즉 리는 휘였어요. 마찬가지로 나라란 말이 화로 바뀌죠. 똑같이 휘었으로. 그러니까 나확, 아 나확은 우리나라 이렇게 고대 우리말입니다. 고대 우리말입니다. 멕시코에서 그 원주민들이 아스테가 제국을 건국해놓고 아나왁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지금 외모도 같고 언어도 같고 풍습도 놀이 풍습은 뭐 널뛰기부터 뭐 굴렁쇠 놀이까지 온갖 것들이 다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그리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어떻습니까? 아니 여기에 살면서 아메리카 대륙은 그 큰 태평양 바다가 이렇게 가운데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건너갔단 말이냐 그 옛날에 삼국시대 당연히 가져야 될 의문입니다. 저도 그 분명히 우리 이걸 보면 어마어마하게 우리 민족의 흔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갔지? 이랬는데 멕시코 아스테가 제국을 정복한 직후에 쓰여진 역사서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왔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여기 기록이 된 문장입니다. 그 당시에 기록한 이 내용을 보면은 늙은 매기족 사람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바다가 갈라진 이곳으로 떠나려고 제일 처음 온 사람이 우리가 아니다. 자, 바다가 갈라졌대요. 바다가 갈라져 있는 곳.
근데 그 물이 바닷물이 수없이 여러 번 나눠진 곳이래요. 그리고 그 물이 이쪽과 저쪽으로 양쪽으로 나눠진 곳을 통해서 그 지나왔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원문이고 이걸 제가 해석해 놨습니다. 자, 태평양이 말이죠. 수없이 갈라져요, 물이. 그리고 이쪽과 저쪽으로 양쪽으로 갈라지는 곳. 그러니까 지도를 펴보니까 바로 여기에요. 알로산 열도. 알로산 열도는 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렇게 쭉 징금다리처럼 놓여있죠. 그죠? 그래서 섬들에 의해서 이 바다가 이쪽과 저쪽으로 양쪽으로 나눠져 있고 이 바닷물이 섬에 의해서 수없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걸 발견한 순간 아 여기를 건너왔구나 바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야 그러면 우리 선조들이 이 추운 곳으로 이 북쪽으로 여기까지 가가지고 바다를 건넜다는 얘기네. 신기하다. 어떻게 저기를 알았지? 당연히 가질 의문입니다. 당연히. 그런데 어쨌든 저기를 통해서 건넜다면은 분명히 이 이동한 위치에 우리 민족의 흔적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지나갔다는 우리 민족이 지나갔고 개중에는 중간중간에 모여 살았던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자취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그런데요. 자. 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그 아망낙섬이라는 곳인데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미국인 고고학자가 발굴을 했더니 우리 민족 고유의 온돌이 나왔습니다. 신문 크게 나섰습니다. 한국인의 온돌이 왜 여기 아망낙섬에 알루산 열도 한가운데인 아망낙섬에 나온가? 이건 정말 이상하다. 역학적으로 좀 조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 부분을 들어가 보니까 온돌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리 민족의 흔적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이 지역이 아예 우리말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반도가 축지반도입니다. 축지반도. 그게 러시아입니까? 아니요. 러시아인들은요. 1650몇 년, 60년 가까이 됐을 때 이 지역을 처음 왔습니다. 그것도 지식인이 온 게 아니고 러시아 사냥꾼들이 왔습니다. 짐승 가죽을 구하려고. 그 당시에 섬유 산업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짐승 가죽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의복으로서.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짐승 가죽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원주민들이요. 무슨 말을 자주 했냐면은 춥지, 차버, 추버 이런 말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이 여기를 가리킬 때 춥지 반도, 춥지. 춥지란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무지하게 많은 우리 민족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걸 본 저보다도 먼저 이걸 본 유럽의 학자들, 멕시코 자체의 학자들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아, 이런 기록을 봐서 이거 멕시코가 여기 있으니까 설마 여기를 건너왔다고는 상상을 못 했어요. 아, 이 원주민들이 멕시코 여기 있으니까 요 근처에 어느 섬에서 옛날에 건너왔는가 보다 요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근처에 그래서 섬이란 섬은 다 조사해 봤습니다. 근데 고대 문명이 있었던 흔적들,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는 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이 멕시코인 그 원주민들이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러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또 수많은 우리 민족의 풍습들, 옷, 의복, 모자, 놀이 풍습 숱하게 나옵니다. 우리말이 통째로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 민족과 바로 연결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갔다는 얘기지? 이 문장을 보니까 바로 알루산 열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고대 역사서를 중국인들이 기록한 우리 민족에 대한 고대 역사를 보니까 우리 선조들이 북쪽으로 이동했다. 그렇게 분명하게 그것도 수없이 이동해 갔다는 것. 보따리 보따리를 사서 집단으로 나눠서 이동해 갔다. 구당서에 나옵니다. 구당서 10세기 이점에 쓰인 기록인데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보셨듯이 이게 이런 것들이 우리 민족과 아메리카 원주민 간의 같은 민족이라는걸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것 하나, 풍습이면 풍습, 외모면 외모, 놀이면 놀이,
말이면 말, 모든 것들이 똑같습니다. 자, 그네들이 우리 민족이란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로 전 세계에 퍼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에도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에게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네들은요, 피에 대한 단결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은 혼혈이 됐지만은 혼혈이 됐다 하더라도 그 혼혈인들이 백인들에 의해서 사람 취급받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혈인들도 원주민과 똑같았어요. 멕시코만 해도요, 국민의 60%가 원주민이고 20%가 순수 원주민이고 순수한 백인은 20%밖에 안 됩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80%가 원주민 피를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한번 단결하면요, 이미 1872년에 원주민 혼혈이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가까이는요, 페루의 후지모리 대통령, 페루 원주민들이 외모만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후지모리를, 그 당시 그 후지모리의 상대 경쟁자가 누구였냐면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라고 페루에서 가장 유명하고 나중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를 누르고서 후지모리가 당선됐어요. 왜? 원주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후지모리를 두 번이나 당선시켜줬어요. 즉, 이네들은 자기 몸에 흐르는 같은 종족, 민족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의 원주민들은요, 이제 옛날 못 배우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학 교육까지 받고 고등교육 받아가지고 이제는 대통령까지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파라과이, 볼리비아 대통령도 원주민 출신들입니다. 우리 민족이 앞으로, 우리 민족, 지금 이 그 강의를 주최하신 유라시아 네트워크의 우리 이민아 회장님께서 늘 고민하는 것, 우리나라가 지금 옛날부터 해서 끊임없이 발전을 해왔는데 요 최근 몇 년 동안은 정체되고 삼성전자를 보면은 뒷걸음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계속해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데 도대체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이제 그 가능성은 우리 민족 피를 통한 우리 민족 아메리카, 거기에 수많은 나라를 건국하고 있고 그 나라 백성의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 많은 나라와 이 피를 통한 형제의 나라를, 형제라는 것을 밝히고 형제로서의 동맹을 맺고 그렇게 해서 함께 협력한다면, 우리의 기술과 그들의 자원이 만난다면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족의 미래는 이렇게 우리 민족과 아메리카 대륙이 하나로, 그래서 새로운 환태평양 시대를 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